자, 꿀벌은 사람처럼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들이 춤을 춰서 상대방들한테 의사 전달을 합니다. 자, 원무락에서 이렇게 팔자처럼 이렇게 추는 꿀이 있고 또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또 상대방한테 어디 가면은 꽃이 있다. 그래서 좋은 데 가면은 어떻게 사람이 기분 좋은 막 춤을 추지 않아요. 벌들이 가까운 데 가면은 막 춤을 추고 먼 데는 조금 적게 추고 이렇게 합니다. 자, 밀원이 90m, 100m 이내 있을 때는 원무를 추어서 알리고 그 이상 거리는 꼬리춤을 추어서 알린다. 이렇게. 자, 꼬리춤은 가까울수록 많이 흔들어서 추고 멀수록이 흔드는 횟수를 줄여서 춥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자기들 간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밀원이 태양의 방향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춤을 춰. 벌집에서 안에서 집가기로 올라가면은 쉽게 해서 태양 방향이고 또 꼬리를 흔들고 밀원이 반대 방향이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자, 여덟자 형태의 춤을 추는데 멀수록이 횟수를 적게 하고 가까울수록이 많이 한다. 가깝다는 것은 밀원이 가깝게 있으니까 좋다고 해서 더 흔들어 추는 거예요. 자, 태양과 밀원과 벌통의 각도를 모아서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동료에게 밀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 밖에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춤이라고 있어. 또 목욕 행동하는 춤, 환희춤, 좋다고 해서 추는 춤, 여러 의사로서 자기들이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원무와 꼬리춤입니다. 둘레춤이라고도 하고 이 화살두대로 벌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예?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춥니다. 자, 이렇게 여덟자로 이렇게 벌이 태양의 방향이 그냥 밀원이 있다면 이렇게 반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꼬리 흔들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흔들고 자 반대 방향의 태양의 반대 방향이 밀원이 있다면은 이 벌이 처음에 이쪽에서 반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추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로 추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호주에 칼본 프리시라는 이런 학자가 197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탔어요. 이 벌 춤추는 것을 수십 년 연구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밀원이 있고 꼬리를 많이 추니까 가깝게 있다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계속 꿀물을 거리를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시험을 수십 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벌 춤추는 걸 가지고 노벨상을 탄 겁니다. 예. 자, 꿀벌의 기본 습성이요. 일군 일항제입니다. 절대로 여러 마리가 집단으로 내면서 여왕벌 중심으로 한 개체를 이름으로 악주권이 오더라도 자기의 희생하면서라도 여왕벌을 최후까지 안전하게 살립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여왕벌을 굶어 죽더라도 마지막에 여왕벌이 죽어요. 예. 자, 애소성.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비 집을 찾아오는 습성이 있고 동료에게 밀원을 알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집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 사람이 왔을 때 쏘는 것도 그 집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자, 배타성, 자기 본분에 대한 애착심은 강하다. 그래서 다른 벌은 똑같이 모르는 사람은 벌을 10통 있다 하면은 아이 그 같은 한 집에 한 기르는 거니까 다 한 식구들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로 한 장소에 놓고 가도 옆에는 다른 사람, 다른 집에. 그래서 언제든지 옆에 가서 도둑질도 해올 수 있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또 왕을 갖다 넣어주면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왕이 아닌 걸 옆이 왕이 내가 꿀 뜨다가 잘못해서 놓쳐서 옆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벌들이 일벌들이 이게 우리 여왕벌도 아닌 게 왜 여기 와 두아? 그래서 공격해서 죽여버려. 네. 자, 특히 식량이 적다든지 유민 상태가 안 좋을 때 강하여 학군 시에 싸움을 하게 한다. 자, 무밀기라고 해서 꿀이 안 들어올 때나 식량이 없을 때 서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인심이 사나워져요. 쉽게 해서 벌이 다른 벌이 두루면은 너 도둑질 한 거 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게. 그래서
죽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잘 안 받으리고. 자, 귀소성. 벌통에서 처음 나오면 언제든지 자기 집 위치부터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집을 잘 찾아서 기억을 해요. 자, 번영성. 무한한 노동력과 발전력을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밀원이 있고 기후만 맞으면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새끼를 낳고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또 꿀도 뺏어도 계속 물어와. 10번이건 5번이건 20번이건 뺏어도 또 물어오고 또 물어오고. 아마 사람 같으면은 돈 벌어다 놓고 뼈빠지게 이러면은 누가 계속 뺏어간다고 하면은 일을 안고 돈을 안 벌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벌은 그래도 죽을뚱살뚱 물어온다. 어떻게 보면 순진해요. 예. 여왕벌이 죽으면 곧바로 새 여왕벌 만든대요. 왕이 늙어도 갱신은 안 되는 해서 개최한다. 자, 여왕벌은 자기 대통령인 여왕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울어요, 울어. 곡을 합니다, 곡.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여왕벌이 없으면은 벌들이 우는 소리를 냅니다. 날개를 떨어가지고, 쉽게 해서.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양봉가들은 다 금방 알아. 이렇게 딱 열어보고 서서 우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아, 여왕벌이 망실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세계나 또 꿀벌의 세계나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 흡사한. 자, 공간만 있으면은 벌들은 집을 짓습니다. 자, 이게 격리판을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다가 계속 공간에 저렇게 집을 지어. 나중에 다 떼서 버려야 되는데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항시 벌집을 적당한 간격, 기본적인 간격을 유지를 해서 놓으셔야 돼요. 놓을 때. 절대로 많이 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벌집이 요까지만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근데 이 아래로 왜 지었겠어요? 공간이 있어서 친 거예요. 자, 계상통에 중간에 격앙판을 안 놓고 밑에가 소비가 없고 벌 숫자가 많으면 꿀들으면 이렇게 짓습니다. 네? 공간이 있어서. 자, 옆이가 여기가 격앙판이 있었다든지 하면 더 안 내려갔겠죠. 자, 이렇게 육각형으로 자기들이 지어도 깨끗하게 짓는다. 또 주변에 색깔하고 맞추는 습성이 있어요. 벌들이 어떻게 색을 맞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이 똑같이 짓더라도 약간 색깔이 짙게 질 때도 있고 허옇게 질 때도 있고. 자, 프로폴리스를 물어다가 그 안에 개포 밑에다가 물어다 놓는데 위에다가 검은 천으로다가 덮으면은 프로폴리스가 약간 검은색을 저장합니다. 검은색을 어디서 물어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색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은 약간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보온판을 스펀지 같은 걸 이렇게 떼서 놓으니까 여기가 공간이 넓잖아요. 조금 요 정도 공간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가 넓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집을 자기들이 또 덧집을 짓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것도 벌집을 이렇게 떼놓으면 짓는 거고. 예. 자, 요렇게 해서 꿀벌의 어떤 전반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자, 1년 사계절 중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은 봄철이 제일 중요해요. 왜? 상당히 관리하는 것이 다양하고 또 봄에 잘 관리를 해야 세력이 좋아야 아가식구를 많이 뜨느냐 못 뜨느냐 어떤 당장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봄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축소. 봄에는 벌 숫자에 겨울 나가면 자꾸 죽기 때문에 추워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태어나는 벌이 없기 때문에 감봉이라 해서 자꾸 줄어요. 그래서 봄에는 가을에 5매 정도 월동을 들어갔다 하면은 봄에는 한 2매 정도로 축소를 해 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5매 들어갔는데 3매가 나기가 쉽지 않아요. 3매 붙이기가. 또 봄에는 벌을 촘촘하게 여름이나 이런 때보다 더 많은 숫자를 붙여야 열이 나서 새끼를 길르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축소, 줄여준다. 또 내부에 뭐 외부에 보온을 해준다든지 뭐 전기가온.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전기가온 같은 거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만 아르셔야지. 이거는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기가온 했다가 너무 그때그때 상황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진드기나 가시흥의 구제가 필요. 화분떡을 주고 물공급을 해주고 부적병 예방, 증소, 또 식량 공급, 과부온 피해 방지, 벌구르기, 또 적기에 최대 이역봉을 만들고 분봉열의 원인과 또 방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관리, 또 노제막병의 예방과 치료, 정리체밀 및 체밀, 분봉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지, 또 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꿀샘에 꿀이 막 가득한 이런 데를 찾아가야 좋은 미련이. 장수말벌 등 여왕벌 잡기. 왜? 여왕벌은 봄에 월동나고 해서 여왕벌 혼자만 있을 때 이때 잡아주면은 가을에 이만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벌집을 몽땅 잡는 것과 똑같아. 여왕벌만 없으면은 자기들이 새끼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 여왕벌만요? 날라다니는 거를 잡으면 여왕벌만입니다. 야생. 꿀벌이 아니라, 아니, 말, 예. 여왕벌이 봄에는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월동나고 살아남은 것은 다 여왕벌입니다. 그 나머지 일벌은 다 죽어. 예? 겨울은 다 죽고 숯벌도 다 죽고 여왕벌 살아남습니다. 숯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왕벌이 있으면 숯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왕벌은 이미 가을에 교미를 해서 꿀벌처럼 속에다가 정충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도 여왕벌이 교미 짝짓기를 하고 또 자기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체력을 길려야 하잖아요. 영양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먹이를 많이 먹으러 다닙니다. 요때도 잡으면은 여왕벌을 많이 잡아줘요. 밤에. 밤에도 오면 잡으세요. 밤에도. 자, 그러면은 밤에 오면요. 거기다가 불을 조금 밝게 해놓고 그 아래다가 셔터진 먹이를 주면 옵니다. 말벌들이 신것을 좋아해요. 신거 탄수화물이 썩은 거. 예? 예, 막걸리. 그래서 설탕물을 연하게 타서 썩히면은 그 자리 잘 옵니다. 거기다 막걸리 좀 부어드립니다. 자, 겨울 동안에 동면을 한 벌은 따뜻한 날 기아에서 탈분이라는 것이 똥을 싸는 걸 탈분이라. 자, 절대로 겨울 나가면서 집안에다가 똥을 안 쌉니다. 아마 치매가 걸린 게 있다면은 아니다 싸는 것이 있겠죠. 근데 거의 안 싸요. 왜? 거기다가 똥을 싸면은 거기서 모든 세균이, 병균이 들끓어서 벌이 잘 안 되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참는 거예요. 자, 곰도 마찬가지로 겨울잠을 굴 속에 가서 자는데 굴 속에서 똥 싸보세요. 되겠어요? 냄새나고 뭐 거기서 병균. 그러니까 곰도 먹지도 않지만은 거기서 싸지도 않아요. 자, 곰은 그나마나 숙변이 조금 있는 거 맞아도 완전히 변비가 돼서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가서 새순이 나오면은 새순만 많이 따먹는다 그래. 예? 그러다 보면 설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숙변을 자기들이 빼낸다 하나 어느 동물학자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때 새순만 많이 먹는데 동물이 곰이 태어나면 잠자고 나서. 자,
꿀벌은 때로는 똥을 안 싼다고 했는데 똥을 쌀 때가 있어요. 어디다 자로 싸느냐 하면은 벌집 앞에, 문 앞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벽면, 올라가는 앞쪽, 또 때로는 벌집 안에서 싸요. 다급하니까. 사람도 아무리 화장실로 가까워도 가다가 급하면은 닫아지지 않으면 싸잖아요. 꿀벌도 그렇습니다. 언제? 먹이가 안 좋은 거를 먹었을 때. 그래서 감로가 많이 내린 꿀을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은 똥이 많아져.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꿀은 소화되면은 분이 적어요. 근데 이 감독꿀은 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안에다도 싸고 밖에다도 쌉니다. 그럼 냄새도 많이 나고 좋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벌은 삼어는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 벌이 안 좋습니다. 잘 안 커. 글쎄 그런 게 똥이죠. 그 벽에다가 이렇게 묻을 때, 자, 추우니까 봄에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코 앞이 올라가면 거기다 싸서 묻히는 거예요. 네? 치매노인 걸리니, 그냥 벽에다가 똥칠해서 묻혀놓는 거나 똑같지. 네. 자, 탈부는 대개 1월 하순 내지 2월 초순에 합니다. 영상 7 내지 8도씨 될 때. 자, 7, 8도씨라도,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벌이 나왔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불고. 근데 흐린 날에 영상 7도 내지 8도만 안 나옵니다. 벌이 나갔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해가 있을 때와 해가 없을 때, 또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도씨 정도 되면은 그것도 흐리면 잘 안 나와요. 영상 10도씨도. 자, 탈본을, 똥을 이제 다 싸면은 겨우내 참았던 놈이 나와서 벌통 주변에 날라댕임해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추우니까 요 근처 날라댕임에 싸니까 이게 벌통 뚜껑이라면은 얜 천지가 똥바다예요. 예? 완전히 벌통이 그냥 쫙 똥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통 근처에 가면 냄새나. 벌통 냄새가. 많은 자리에 가면은. 자, 한 통 같은 거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많이 집단위로 놓으면 그렇게 합니다. 자, 똥을 싸고 나면은 벌써 이제, 아, 봄이 됐구나. 우리들은 늙어서 죽을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럼 얼른 새끼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해서 여왕벌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되게 언제? 입춘 전부터도 알을 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2월 초에 입춘에 벌통을 열어오면은 요만큼씩 봉충이 있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주 겨울철에 추웠던 해는 잘 없습니다. 새끼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끼가 전혀 없으면은 진드기 약 같은 거 하긴 철이 하긴 좋아요. 근데 진드기도 마찬가지로 입춘 전이나 입춘 때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은 거기에 진드기들 또 살아 붙어서 간신히 이제 겨울을 낳다 하면은 자기들 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알란대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처음에 봉충이 있는 데다가 진드기 약을 하면은 잘 안 죽어요.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깎고 죽인다든지 아니면 그 봉충을 빼서 빼놓고서 한다든지. 근데 빼기가 쉽지 않아요. 추운 뒤 털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진드기약을 가을에 한 번 할 거를 두 번, 때로는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대로 봄에 할 거를 가을에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남부지역은 1월 중하순, 중부지방은 1월 하순에서 2월 초중순, 북부지역은 2월 초나 중순에 봄벌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71년도부터 제주를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 벌을 유채보러 갈 때 대개 2월 하순에 갔어요. 2월 말경.
왜? 미리 가면은 물도 없고 꽃가루도 없고 길르다가 조금 길르다가 죽여버려.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죽여버려. 그러면은 일찍 한 게 아주 안하니만 못해. 늦게 하는 게 차라리 늦게 했다가 힘을 써가지고 확 알락고 새끼 길르는 것이 훨씬 유리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월 말, 그렇지 않으면 3월 초 이때서부터 벌을 길렀는데 급수기가 나오고 또 중국에서 자연화분이라고 해서 꽃가루를 1년에 1,500톤 이상씩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꽃가루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벌한테 주워가며 꽃이 없을 때 새끼를 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추울 때도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달 이상 빨라졌어요. 옛날에 급수기가 없고 또 대용 화분을 못 줄 때에 비해서 한 달 이상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벌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많이 늘어나서 아가씨철에 강군이 되는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동업자들이 아가씨철에 단상군, 벌 1층짜리 가지고 꿀뜨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 통에 잘 뜨면 한 말, 그 당시에. 근데 급수기가 이제 전 농가들한테 다 보급되고 또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2월 말, 3월 초에 길르던 것이 뭐 갑자기 1월 말, 2월 초로 한 달을 한 갑자기 땡긴 게 아니에요. 양봉 농가들이 좀 더 일찍 하면은 육아 기간이 길어져서 벌이 많이 늘릴 수 있다 하니까 한 사람이 조금 땡겨서 해보고 또 요 사람이 조금 땡겨서 또 다른 사람은 더 빨리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달 이상 빨리 길러도 아무 하자 없이 잘 길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고 따라 해서 수년 동안에 걸쳐서 한 달 이상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 차례는 벌이 넘쳐서 단상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분봉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상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계상 관리를 했다가. 그게 불과 이게 80년 이전과 9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계상 관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 뭐 아니면 20년 전,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벌 관리하는 기술 자체가 확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벌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에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면은 더 요새 새로 배운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불과 몇 년 안 한 사람보다. 요새는 1월 초부터도 길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남쪽에서. 여기서는 안 되고. 자, 벌은,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초보들은 목포를 일찍 깨우려면 물도 줘야잖아. 그러면 그거 뭐 자기 목숨도 없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은 계속 주셔야지. 계속 줘요? 뭐 하루에 취미는 새끼가 많지 않을 때는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늘어나야 유충이 많아지야 물을 많이 먹어요. 예? 뭐 벌 하셨다며 급수기 안 줬어요? 예. 고추리 꼭 밖에다 해주시면 돼요. 영하 5도 미만으로 갈 땐 괜찮고 5도 이상 추면은 얼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물을 조금만 준다든지 많으면 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얼어 터지지 않게끔 해야죠. 아니 뭐 양이 많으면 얼어 터지고 양이 적으면은 그런대로 부피가 늘어나도 그 무게를 저 어는 그 늘어나는 부피를 감당을 합니다.
자, 벌은 나고 나면은 보편적으로 이게 보통 들어갈 때 한 5매 정도 이렇게 돼요. 예. 여기다가 이제 보온판도 있고 여기도 보온판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놈은 여왕벌이 절대로 없습니다. 가 쪽에는 한마디로 변방이야. 예? 변방.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왕벌을 찾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벌 붙은 채로 이렇게 뒤로 남겨 놓기만 하면 돼. 이놈도 빼서. 자, 여기에 주로 가운데 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요놈이 가 있을 수도 있고 요놈이도 있을 수 있고 요놈도 있을 요놈을 더 축소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를 더 이 중에서 식량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걸 봐서 여왕벌이 있나 없나 자세히만 봐가지고 뒤로 남겨주면 됩니다. 털지 말고. 옛날에 이걸 털었어요. 추운 뒤 털으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다가 몸이 죽어서 참 굳어서 못 들어가는 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그만치 들어서 여기 뒤다만 넘기면은 벌들은 여왕벌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 뒤에 있던 그 일벌들이 여왕벌이 있는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남는 여분의 벌만 여기에 달라붙어. 여기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그래서 대개 5매 벌 월동 들어갔다면 2매로 길러놓고 요놈 한 장에 여기 붙은 것처럼 한 장 정도 여분의 벌이 붙도록. 요거 보고 뭐라 그래? 뒷장벌. 또 아니면은 예비군 벌이라고 해. 예비군 벌. 예비군은 언제 써요? 네? 예비시에. 그래요. 요놈이 예비시에 써주는 거 언제? 저녁 기온이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더 넘어가서 육아 온도를 맞추는 데 쓰고. 자, 봄에 온도가 낮은데 여기는 34, 5도 정도의 열을 내야만이 육아를 합니다. 자, 여기는 영상 5도나 10도나 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뭔가 온도를 35도 온도를 유지하기 좋도록 해줘야 되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남북이 대치할 때 뭐가 있어요 중간에? DMZ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비군 역할도 하고 휴전선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항시 이 휴전선이 튼튼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정돼 있죠. 이 벌이 안정됩니다. 예? 근데 요 휴전선을 아이고 아깝게 여기서 놀고 앉았네. 그래 내가 하나 더 넣어줄게. 여기다 해서 넣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벌이 휴전선이 없어져 버렸어. 안전지대가 없어졌어. 그럼 요 벌이 잘 안됩니다. 방어래. 그래서 벌을 배우지 않고 하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길러. 대다수가 옛날에 한 사람들 그러면은 질병이 많이 걸리고 벌이 이 새끼를 기르는 데 어떻게 돼요? 벌 숫자는 적고 면적은 넓은 데다가 육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대다수가 이 벌 못 길러는 사람들은 이 벌을 수에 비해서 벌을 많이 붙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버릇이요, 버릇. 이런 원리를 안 배우고 그냥 한 사람은 10중 8구 다 그렇게 길러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길른 사람은 몇십 년 양봉을 해도 맨날 그 타령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항시 벌이 약하다든지 벌이 안 된다든지 맨날 병을 달고 산다는 차이에요. 자, 벌은 35도 정도의 육아를 올리는데 그러면은 병이 잘 안 와. 근데 31도, 32도, 33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 휴전선, 안전지대, 뒷장볼, 이게 튼튼해야 돼. 이게 관건. 그래서 봄에 악조건에서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벌을 강하게 축소를 하는 겁니다. 세게 붙여서 식구가 빡빡하게 꽉 차면은 열이 올라가죠. 열이 안 떨어지고 한파가 올 때. 붙이는 거? 이쪽에다 붙이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버릇이에요. 보편적으로 내가 앉아서 이렇게 볼 때 이쪽에다가 출입구가 여기 있다면은 이쪽에다 붙이는 사람이 한 80% 될 겁니다. 대충 내가. 예? 그리고 이쪽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뭐 한 20%. 이제 버릇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벌을 보다가 이렇게 보기가 좋아야 하거든요, 쉽게. 벌을 맨날 이걸 다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에 좀 멀리 앉아서 이걸 보면은 빼는 순간에 이쪽 면이 잘 보입니다. 예? 이쪽. 좀 멀으니까 빼는 순간이 잘 보이고 벌써 빼가면서도 여왕벌도 눈이 딱 띌 수도 있고 식량이 많은데. 근데 가차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빼면은 잘 안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냥 보편적으로 이쪽에다 하죠. 벌 붙은 쪽에다가. 봄에 이제 찬바람 두르지 말라고 월동벌을 쉽게 해서 춥지 말라고 해서 반대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 예, 반대로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안에 통로 같은 데가 잘 맥히면 안 돼. 잘못하면은 벌은 통로가 맥히면 그 다음서부터는 불안을 느껴. 불안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소동을 해. 소동을 하면 폭삭 죽어.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축소를 조금 강하게 해주고, 왜? 이 벌이 계속 새끼를 태어날 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럼 앞으로 알을 오늘서부터 축소해서 알 가기 시작한다 해도 며칠 있어야 새끼가 태어나요? 예? 21일. 21일이 돼야 하는데 하루에 첫 번에 알을 많이 안 낳았다고 보여야 돼. 악조건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00개, 1500개씩 절대로 못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처음에는 몇 마리씩 안 태어나. 그런데다가 늙어서 죽는 놈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많아져.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뒷장벌, 예비군벌을 많이 두어야 돼. 왜? 이는 길르다가 죽는 벌이 많아지면은 여기가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너무 다른 데로다가 시켜서 파병을 많이 해갖고 여기 누가 침입하면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무조건 강하게 붙이면은 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 여기 어느 정도 번식을 할 만큼 해야지 뒷장벌만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여기에 먹이가 또 뒷장에 있는 소비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벌들이 다 묻달라 붙으면은 또 그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자, 2m 정도를 붙이는 것이 보편적인데, 예? 월동 나고 나서. 근데 여기다가 1m만 붙였다, 이게. 예? 1m만 붙이고서 뒷장벌이 한 장 반 정도가 돼서 이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따뜻합니다. 생활하기가. 예? 많이 있으니까. 자, 따뜻하면 여왕벌 여기서 알가라고 갖다 넣어놨는데 슬그머치 여왕벌이 알아서 아니면 일벌들이 모시고 가. 여왕님 일로 가십시다
저희가 안전한데 오히려 새끼 기르고 알 낳기가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하고 열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알 낳아. 여기서 새끼를. 대반이 여기다 한 장 놓고 붙이면 그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기가 불편해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다가 한 2m 정도 하고 또 이쪽에다가 한 장 정도만 붙이면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알을 가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지금 이제 봄벌 관리니까 월동하고 나서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고, 자, 겨울, 가을서부터 겨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지금대로 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대로. 항시 언제든지 예비군 벌이 한 3분의 2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비군 벌이 한 장 이상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여왕벌이 슬그머치 넘어와서 여기서 육아를 합니다. 여쪽까지 똑같이 다. 그 정도, 그러면 저 남겨주면 돼. 그 정도 안 되는 범주에서 뒷장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예. 자, 요새는 저 날이, 13도, 14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벌이 딱 축소가 되는데, 엉성하게 달라붙은 것이 저번부터 베개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뒷장벌이 없어져 버려. 여기로 많이 겨 들어갔으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뒷장벌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다시 축소를 해서 빼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 되면은. 그래서 항시 벌 숫자에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이거를 잘 해야 돼. 자, 늘리는 거는 천천히 해도 탈이 없어요. 줄리는 거는 천천히 하면 바로 탈이 나. 줄리는 거는. 그래서 줄려야 될 상황이 왔다면은 바로바로 줄려주시고, 늘리는 거는 지가 여왕벌이 넘어가서 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네. 뭐, 그 회장님. 자, 그래서 봄에 축수를 할 때는 옛날에는 따뜻한 날 허락했어요. 따뜻한 날. 왜? 그래야 이놈을 털어가면서, 저도 배울 때는 이놈을 대충 여기서 터는 거예요. 대충. 대충 털고서 뒤다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또한 이게 털은 벌들이 나와서 밖에서 날라댕이다가 출입구 앞에서 앉아서 죽는다든지 저런 데 풀이나 어디 앉았다가 몸이 굳어서 죽는 벌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봄에 축수를 할 때는 5매가 됐든 4매가 됐든 6매가 됐든 털지 마요. 오히려 추운 날 보면은 벌이 더 안 떨어져요. 조금 따뜻한 날은 여름을 이렇게 빼서 넣더라도 여기서 몇 마리씩 날라서 앉았다가 죽는 것이 있는데 아주 영하의 추운 날씨다. 영하 뭐 2, 3도고 뭐 이렇게 된다. 사람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추우니까 잘 날르질 않습니다. 들어도. 그냥 살그만치 뒤에다가 충격을 주지 않고 남겨놓기만 하면 돼. 예? 양 가위 것만 남기고 가운데 거는 혹시 여왕벌이 있나 검토하고서 남겨주면 됩니다. 그럼 제들이 알아서 다 이제 적정하게 이쪽으로 넘어붙고 여기 두 장, 세 장에 남겨놨더라도 이 한 장만 붙고 나머지는 뒤로 싹 남겨버리고서 여기다 보온판을 또 대주셔야지. 그렇죠. 요즘에는 무조건 벌이 자꾸 주는 데 따라서, 아, 예비군 벌이 저번에 그래도 한 반장 있었는데 요새 이제 보면 없어요. 다 쫄아붙어서. 예? 오히려 여기도 가장이 이놈이 됐든 이놈이 됐든 벌이 얼마 없어. 한 3분의 2 정도 붙고. 그러면 이놈을 얼른 이중에서 질 별 볼 일 없는 거 찾아서 뒤다가 앵겨주라. 예, 뒤다가 놓으면 돼. 여기서 그럼 봉충은 그냥 다 터져 나오고 죽이지 않아요. 봉충은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게.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여기에 새끼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 어지간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빼서 앵기라고 하면은 빈장이 공소비가 있으면은 딱 빼서 앵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양봉가들이 진퇴양난이야 진짜. 아 이걸 빼기도 그렇고 안 빼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숫자에 맞춰서 빼서 2장이든 3장이든 남겨버려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벌이 붙어서 이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산돼서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벌통에 새끼가 이 뒤로 빼지 않아도 뒷벌에 좋은 통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이놈을 벌을 털어서 유충이 봉충이 좀 있는 거를 그런 데다가 뒷장벌로 놓으면은 이놈도 살려가며 여기는 벌이 분산돼서 엉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네. 지금 우리 세 장벌 주시는 게 약간 싶어서요. 네. 여기 정판을 이 뒤로 더 축소, 뒷벌을 확대해서 네. 축소를 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네. 중간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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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올 때 식객에서 여왕벌이 있는 상태에서 열 오면 여기 여왕벌을 이 벌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여왕벌만 안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대로에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다른 나라고 나는 식객에서 베트남이다 이게요. 베트남에서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거길 내가 모시고 살았어. 그 여기 와갖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한다 말이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에서 오면은 싸울 확률이 있어요. 공격을 해. 쉽게 해서 다른 식구가 막투라도 구세주여. 야, 잘 됐다. 추운데 우리 같이 살자. 이때는 공격을 안 씁니다. 근데 다른 데서 체력이 좋은 걸 갖다가 이놈 아까우니까 그냥 갖다 넣으면은 그 벌이 세력도 안 좋은데 이 여왕벌을 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자 요거 좋은 벌에서 봉충 채 붙은 채로 빼서 빈통에다 놔. 예? 그리고 또 다른 뒤에서 좋은 벌이 있으면은 또 한 장을 붙여서 이 빼놓은 통에다 또 넣. 이거 싸머지 않습니다. 또 다른 뒤에서 또 좋은 통에서 넘치는 벌이 있으면 또 갖다 넣. 많이 합칠수록이 이게 이합집산이 되면은 여기는 힘쓰는 놈이 없어. 예? 이합집산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왕, 여기다 그냥 왕을 하나 따라가도 그냥 잘 모시고 살고. 없어도 그냥 무왕 상태로 이틀만 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벌이 자기 집으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은 항시 100% 다 가고 그러진 않아요. 언제든지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가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막 봉충이 여물은 걸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놈이 어떻게 돼요? 터져나와. 그래서 다시 어지간히 매수가 유지가 되면은 요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틀 3일 되면은 터져나와서 유지되가면 무왕이야. 무왕이 됐으니까 요놈을 갖다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여기다 넣으면은 안전하게 합봉이 됩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예. 이제 예.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갖다 급하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딴 데다 한번 경유했다 오라 이게 경유했다. 예? 바로 가지 말고 다섯시. 자 요새는 옛날부터 축수를 조금 덜 강하게 합니다. 왜 덜 하느냐 하면은 예?
아니. 자, 80년대 석고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걸렸어요. 80년대 초에. 석고병은 온도가 낮을 때, 백무병이라고도 하고 석고병이 약간 포장은 틀리지만 거의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온도가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병균이에요. 그러니까 착봉이 안 주면은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안 걸리기 위해서도 무조건 벌을 세게 붙여야 돼. 뒷장벌을 많게. 근데 요새는 벌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석고병에 대한 내병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써도 자기 스스로가 낫는 이런 보험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동을 나고서 뒷장벌을 많이 안 가지고 그냥 적정히 빼내는 거예요. 그냥 벌이 여기서 앞에서 뒤까지 붙을 정도만 되게 요 정도만 빼는 거예요. 무게를 안 붙이고 예? 이렇게 해서 뒷장벌을 많이 안 하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력이 좋게 들어간 벌이야 돼요. 1매, 2매 갖고 해야 될 벌이 아니라 한 6매 벌 정도 들어갔다. 7매 벌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 왜 잘 안 배서 여기다가 뭘 하나 뚜껑이 있으면 받쳐놓으면 좋은데. 예? 뚜껑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강목 같은 거 하나 좀 갖다가. 예? 아니 잘 안 돼.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벌이 계상을 내려서 좋다고 봐요. 축소를 하는 거는 1매나 2매나 3매 하는 거는 여기에 육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이 매수가 많이 들어간 벌은 그냥 놓고 길러도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세력이 크니까 기온이 낮을 때 육아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넓어. 예? 그래서 이런 벌들은 귀찮으니까 많이 안 붙, 많이 축소를 안 해. 그냥 여기 벌 안 붙은 벌 정도만 그냥 남겨놓는 거야. 예? 이렇게 뒤에다가. 벌이 붙지 않는 정도만 해놓고 여기는 아주 강하게 붙이질 않는 거죠. 자, 강하게 붙이는 거와 안 강하게 붙이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자, 강하게 안 붙이면은 벌들이 날씨가 안 좋을 때 많이 안 나와요. 또 조금 벌이 자라서 과보온 피해가 올 때 여기가 빡빡하게 벌이 많이 붙어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햇빛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은 내부에 열이 많이 나서 내부가 건조해져서 유충이 죽는 과보온 현상이 옵니다. 근데 이건 좀 썰렁하게 기르면은 그런 피해를 입을 때 적게 입어요. 축수를 적게 해서 열을 적게 나게 하면은 수명이 긴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보다도 세력이 좋아서 적당히 축소해도 되고 또 석고병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길러도 되고 세력이 잘해야 1매, 2매 벌 된다 하면은 세게 붙이고 하는 게 좋고 일찍 하면은 세게 붙이는 게 좋고 조금 늦게 하면은 조금 느슨하게 붙여도 잘 크고 이렇습니다. 상황 따라서 다 대처를 달리해야 돼요. 자 전기강원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열을 줘서 35도 육아를 올린다 하면은 세게 붙이면 탈이 나. 세게 붙이면 엉성하게 붙여야 돼요. 엉성하게. 자, 벌은 항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맞추기 좋게 사람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35도 정도 육아를 올린다 하니까, 그럼 뭐 35도 올라가는 센서를 넣고 전기를 다 딱 해주면 제일 좋겠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안 해. 습도는 몇 번 이 안에? 새끼를 육아를 많이 할 때는 높아야 좋습니다. 한 80% 이상 이렇게 높은 것이 젖이 잘 주고 좋고
그냥 월동을 난다든지 이럴 때는 한 60% 뭐 이러는 게 괜찮고, 근데 쉽게 해서 새끼를 많이 기를 때는 안에 습도가 낮으면은 자꾸 말라. 유충이 메말라져.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계속 물어야지. 그래서 습도가 높고 한 80몇% 이렇게 높을수록이 오히려 육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다가 비닐개포를 내가 덮어라. 그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양봉인들 가르쳐 줬어. 거짓말 아니라. 한 20년 넘었나? 비닐개 본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비닐개 보니까 여기 막 습기가 생기고 안 좋고 병난다, 뭐한다, 안 쓰고 다 했어. 근데 비닐을 개품을 덮으면은, 첫째, 온도를 높이는데 하우스처럼 유리해. 또 한 가지는 적당히 쉽게 해서 80몇% 유지를 습도가 높여야 육아를 하는데 비닐을 덮으니까 물을 물어와도 빠져나가는 게 즐거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번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양봉인들이 받아들이는데 10년 갑니다. 내가 해본 거. 자, 급속이 내가 개발해서 물 줘라. 물 주면 죽어도 내가 벌을 길러서 팔을 때 2만원 내지 3만원의 값어치가 더 나가는 상품이 된다. 그러면 불과 그때 뭐 돈 1,000원 더 안 했나 첩피 할 때 그거 투자해서 하라. 그것도 안 해. 벌이 무슨 뭐 밖에 가서 물어다 먹이면 되지. 90년대 중반까지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급속이 보고 보는데 내가. 요즘에 이제 상당히 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발달한 게 어떤 기술 전파가 옛날보다는 빨라요. 자, 비닐개포도 이게 계속 커다가 이제 화분 떡 줘가면 화분이다만 조금 덥다가 아이고 여기만 조금 덥고 가시는 남겨야 돼. 불안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요만큼 덥다 이제 여기까지 또 다 덥는 거예요. 예? 이제서 조합에서도 올해 처음 화분 떡 주는 비닐을 덮으라고 준 거를 그전까지 요만한 것만 줬어요. 예? 적은 거. 근데 5월서부터는 다 덮을 만한 걸 주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이제 다 덮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해서 이게 확정적으로 내가 몇 년 해보고서 괜찮다 하면 그때는 이제 농가들한테 알려줘. 내가 확신을 안 가졌을 때는 자세한 얘기를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 석고병이 오고 나서는 벌을 세게 붙이고, 그러나 세게 붙이는 사람이 과부은 피해만 막아주면은 벌이 빨리 큽니다. 여기서 육아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적당한 환경이 될 때 쉽게 해서 여왕벌이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예? 추우면은 움츠려서 잘 안 가고 일벌들도 자리를 막 파주야하는데 안 와요. 자, 근데 여기다가 전기가온을 한다든지 온도를 팍 올리잖아요. 방 청소를 확 많이 하고 알을 많이 갑니다. 적당하게만 맞춰주면,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 근데 전기가온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습도가 안 따라줘. 자, 방에다가 군불을, 불을 많이 지피면 어떻게 돼요? 방이 건조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애 낳고 나서 산모 주려고 애하고 춥지 말라고 해서 불을 딥다 장작 넣고 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코가 말라 자꾸. 그러니까 방 안에다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 기저귀 소청 갖다가 쭉 늘어서 쉽게 해서 그놈이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자, 벌통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가오는 경험이 많고 무언 사람이 아니면 하면 그냥 실패해요. 내가 전기가온 하는 것도 옛날에 일찍 만들어서 팔아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초보자들은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 같은 경우도 해도 자꾸 실패하고 어려워요. 내가 맨날 그 자리에서 살으면은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는데 나도 뭐 여기저기 강의 하러 뭐 어디저기 돌아다니고 오라는 데 많고 그러면은 가서 생각대로 가서 보면 현장이 아니라 이게. 자, 그래서 요즘에 와서 석고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을 좀 적게 붙여도 세력이 좋은 것들은 이 안에 35도 육아면적이 틈이 헐띠가 많기 때문에 괜찮더라. 예,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 새끼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래다가 한 5매 되면 뭘 지어요? 수펄을 집니다. 수펄집, 덧집. 이 아래다가 수펄집을 달아내. 한 5매 되면은 4매, 5매 되면은 하는데, 자, 벌은 추우면 어떻게요? 가운데로 봉구 형태를 이렇게 집니다. 그럼 여기는 변방이 한마디로, 예? 변방이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이 안쪽보다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수펄이 제일 먼저 석고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가 80년대 초에 내 벌이 한 통 한 통 걸려서 그에 싹 걸리는 거예요. 예? 왜? 그때 제주도 갔더니 과수원에다가 보온덕대를 두 겹씩 덮고 오던 한 300통 덮을 수 있는 분량을 과수원을 팔려버렸어. 송당이라는 데서.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저하고 성이 똑같은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샀어요. 난 얼굴도 모르지. 거기 관리인한테 맡기고 왔는데 나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샀다 이게. 경운기나 모든 물건을. 근데 그건 내 거다. 묻준다 이거요. 예? 주인 입장에서 그 관리인한테 물어봐라. 관리는 내쫓아버렸어. 그놈이 사가면 왜? 이 송당이라는 데는 해발 300m 정도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럼 중산가네요. 그럼 딴 데보다 추운데요. 밀감박으로는 최하 나쁜 지역입니다. 추워서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고, 이파리 떨어지면 밀감꽃도 얼마 안 열리고, 밀감도 껍질이 두껍고 맛도 없고 당도도 약하고. 그러니까 밀감을 거긴 재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먼저 주인은 그런 걸 모르고 심었는지 어쩌니 잔뜩 심어서 하다가 서울에서 어느 부동산 업자가 딱 싸게 밀감 봐서 그런다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딱 산 거예요. 사고 보니까 이게 쏘고 산 거죠. 밀감이 안 되는 자리 걸 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나는 데다가 내 물건까지 안 주는. 그래서 뭐 전화하고 경찰이다 신고하고 별짓도 안 해. 그럼 빌렸습시다. 내가 본만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보온덮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홀딱 벗고서 추워는 죽었는데 이불이 없는 거야. 잠은 자야 하는데. 그래서 아는 그 영봉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 떨어진 안 쓰는 넝마 같은 거 주워다가 예? 보온덮개 다 헐거고 이런 거 간신히 한 겹씩 덮었어. 내가 기르는 자리가 해발 한 180m니까 추운 자리 서귀포 위에 중산간도로 여기 저 5.16 횡단도로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 석고병이 걸리는 원리를 나는 피해를 많이 입음에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매년 그래서 그때 이제 양봉협회지에다가 석고병이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왜 수펄이 걸리나 그때 내가 기고를 해줬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정답이야. 예?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밑에 수펄이 제일 먼저 변방이기 때문에 석고병이 오는 거예요. 자, 벌을 길러가며 매년 석고병을 약골에서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벌 길르는 사람 중에 내가 손들어 보라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보면 이상놈은 항시 벌 숫자부터 소비 숫자를 많이 넣고 길르는 사람이 가보나 마나요. 예?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맨날 나는 석고가 끊어지질 않는 거야. 끊어지지. 그래서 이 석고 포자가 번식하기 좋은 여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 벌을 세게 붙이고 하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석고가 내병성도 높아지고 또 잘 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하게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벌 관리 방법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시.
자, 여기도 빨간 글씨로 강군이 월등난 상태를 축소하라고 이러면은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일손이 감소된다든지. 자, 수폴이 늦게 생산돼요. 자, 수폴이 늦게 생산된다는 것은 뭐냐? 대개 한 5매 정도 되면 수폴을 기른다 했는데 벌을 약간 이 뒤쪽에 조금 벌이 덜 붙게 기르면은 기살란 이쪽에 조금 덜 가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해서 수포를 벌은 괜찮은데도 안 납니다. 알을 안 나. 늦게 나. 좀 벌이. 내가 해보니까. 예? 꽉 안 차면은 수포를 더디게 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분이 피해가 올 때 이 뒤가 여분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과분 피해를 적게 입어요. 그래서 이제 과분 피해를 많이 입어본 사람들은 차라리 벌을 조금 약하게 붙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1매짜리나 2매짜리를 가지고 약하게 붙이면은 이거는 쥐약이에요, 쥐약. 네? 이거는 최대한대로 1매를 세게 붙이고서 여기다가 보온을 잘 해서라도 여기가 육아온도를 올리기 좋게 해줘야 돼. 조금 약하게 붙이는 거는 그래도 3매, 4매, 5매 이렇게 매수가 될 때 얘기고 1매 벌, 1매 반장 된다면 무조건 벌을 세게 붙이는 것이 왜? 벌이 알을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앞쪽, 여기 중앙에서부터 벌통 출입구 햇빛 쬐는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계란 형태로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예? 근데 여기서 알을 시작해서 여 끝까지 가서 이 구석까지 다 가면은 귀산란 같다 그래요. 양봉 용어로. 구석까지 갔을 때.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100m 선수가 그냥 질주에서 가는 것처럼 빨리 갈수록 이 볼이 빨리 늘어나. 그리 한 번이 팍팍 늘어나고 이 벌이 늙어 죽기 전에 또 증수가 들어와, 증수가 들어와. 근데 여기서 그냥 슬로우 슬슬 가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이 한 달 걸렸다, 25일 걸렸다 그러면은 그 벌이 꼬라지가 안 됩니다. 그게 온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알을 최대한대로 빨리 가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절하게 보온을 해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봄 되면은 보온 덮개를 땅까지 내려줘. 저녁에는. 저녁이 찬 기온이 이 벌통 출입구 앞으로 스미지 말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 또 조금 걷어서 올려주고. 이 아침, 저녁으로 봉장이 두 번씩 가서 해야 돼. 예. 겨울철에 지금 딸기하게 벌통을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올려놓거든요. 채소통이 높게 위에다 갖다는 건데 바닥으로 가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수경재료이기 때문에 꽃이 있는 곳이 그거는 벌은 날라다니는 거라 아래다 놓든 위다 놓든 날려다니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가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스가 아무래도 위쪽이 덥고 아래가 차죠. 예. 근데 이제 저녁에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참 낮에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저녁에는 또 뭐 그래도 위가 저 따뜻하죠. 위가 따뜻해. 위가 공기라는 게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성질이 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울 때는 위가 나을 수 있고 그렇지 않, 더울 때는 아래가 나을 수 있고, 원리상이 그렇다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저녁이 내렸다, 아침이 올렸다,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녁 동안이 덜 추웠다가 아침에 해가 되면은 또 올려주고. 그래서 제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 터널이라고 또 제가 개발을 한 게 있어요.
소문 터널, 굴곡형 소문 터널, 나중에 베들. 그 여기다가 터널을 대고 보온덕대를 딱 해놓고 요 이렇게 구부러진 뒤로다가 벌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렸다 내렸다 안 해도 돼. 그 뭐 내려 출입구만 열려서 저녁이만 벌을 찬 바람이 조금은 들을 수, 내린 것보다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고군형 빼놓고는 찬 바람을 막아주니까. 또 낮에는 보온덕계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복사열이 많이 받아서 산란이 빨리 나갑니다. 자, 단상벌 기르는 거와 계상벌을 2층에서 기르는 거는 계상벌이 열이 많이 받아서 아까 100m 선수가 질주에서 기산란 가는 데까지 빨리 가는 게 단상보다 빨라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나가서 벌통 갖다 놓은 뒤 잠시 가서 견학하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